안녕하세요. 부처장 조광현입니다. 세상에 많은 변화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들은 불연속적이고 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데요. 그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해줬는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부 때까지의 그 학업성 지도와 대학원에서의 연구 성과가 항상 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건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주어진 문제를 잘 풀고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고 오히려 대학원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중요한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럴 계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종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원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것인가, 대학원 졸업할 때 어떻게 해야 대학원 생활을 잘 보낸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박사과정을 마칠 때쯤 자신만의 궁극의 질문을 찾아서 졸업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총 68개의 질문이 접수가 되었고요. 이 가운데는 외국인 학생들도 약 30여 개의 질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질문들은 궁극의 질문위원회 총 12분으로 구성된 12분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셔서 블라인드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공지된 공모전의 규칙이 한 사람이 이제 다수의 질문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수의 수상을 하게 되는 이변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선정된 질문은 42개인데요. 수상자는 23명입니다. 최우수상이 이제 11개의 질문이 선정되었고 그 중에 이제 서로 다른 질문 사람이 공통된 질문을 우연히 하게 되어서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두 명이 동시에 수상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상, 수상 질문은 모두 31개인데 19명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수상자 중에 박사과정 학생은 12명, 석사과정 학생이 8명, 그리고 학부생은 3명이었고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다 질문상과 최고 인기상 수상도 있습니다. 최다 질문상은 680개의 질문 가운데 1단계 심사를 통과한 212개의 질문 중에서 최다 질문 순서로 3명을 선정하였고요. 최고 인기상은 우리가 질문을 이제 앱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았는데 그 앱상에서 그 접수된 질문에 대해 댓글이나 좋아요가 가장 많이 붙은 그런 질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 기간 동안 이번 공모전은 또 한편으로는 캠페인의 성격이 있었는데요. 그 공모전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My Lifetime Question이라는 강연 시리즈를 이제 세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카이스트 바이오대공학과의 정재승 교수님이 인간 뇌에 대한 궁극의 질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해 주셨고 두 번째 강연은 그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께서 생명, 마음, 사회, 그리고 진화라는 주제로 생태학 분야에서 폭넓게 전 세계의 연구 동향과 더불어서 본인의 평생의 질문에 관한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강연은 올해 초에 그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블랙홀 영상을 구현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하셨던 천문연의 송범원 박사님께서 블랙홀은 우주의 진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주제로 블랙홀을 비롯해서 이 우주에 대한 인류의 궁금증을 여러 역사별로 잘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 강연들은 현재도 유튜브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제 워크숍을 진행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대체 질문을 어떻게 던져요? 라는 그 문의가 많았었기 때문에 워크숍을 개최해서 좋은 질문이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과정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궁극의 질문이라는 좀 이런 색다른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그 교수님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물리학과 김갑진 교수님,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님, 화학과 김상규 교수님, 기계공학과 박수경 교수님, 생명화학과 박승빈 교수님, 산업디자인학과 배석현 교수님, 신소재공학과 육종민 교수님, 바이오미대공학과 이광현 교수님, 전기민전자공학과 이용 교수님, 화학과 이효철 교수님, 바이오미대공학과 정재승 교수님, 항공우주공학과 한재흥 교수님께서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말씀과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우수 질문 11개를 그 카이스트 구성원들에게 좀 친근감 있게 소개하기 위해서 질문 노트로 제작을 하였는데 그 질문에 대한 이미지를 산업디자인학과 배석현 교수님과 학과 학생들이 직접 작업해 주셨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처는 이번 궁극의 질문 공모전과 함께 카이스트의 창의적인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